이 동영상은 처음 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태랑 이제 발목, 발의 이제 정상 초음파 소견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이 하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전방구액, 외축구액, 후방구액이 있는데 후방구액은 이제 천부와 신부로 나눕니다. 엔테리어 컴파트, 라테럴 컴파트,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MRI만큼 섬세하게는 볼 수가 없지만 초음파로 이렇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식으로 쭉 연속으로 해서 초음파로 다 머슬과 근육과 뉴로바스큘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5에서 13 헤르츠의 이제 프로브인데요. 머스큘러 스켈레탈 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근육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려면은 사실은 여기서 쭉 스캔을 하면 쭉 스캔을 하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목에서 딱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껴보시면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 익스텐스 할수 롱고스인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쭉 이렇게 앵클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텐던이 보이고 머슬이 보이죠. 쭉 하면 이 텐던 머슬, 여기 또 다른 머슬이고 여기 또 텐던 머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 커트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연속선상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이게 익스텐서 할러시스 롱구스,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밝기 때문에 조금만 어둡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이제 앵클 레벨에서 티비아리스 엔테리어를 한번 쭉 보시는 겁니다. 앵클이죠. 여기는 텐던만 있어요. 자, 조금만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라가자. 자, 여기 머슬이 살짝 보이죠. 이게 머슬이. 이게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머슬이냐? 요게 익스텐스 할러시스 롱구스 머슬이냐? 이거는 조금 있다가 프록시멀로 더 올라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오면 자, 텐던이 간드라지고 길어지죠. 머슬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머슬입니다. 이게 텐던이고요. 자, 프록시멀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텐던 쭉 올라오면 이제 여기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텐던이 거의 이제 없어졌네요. 그죠? 이 프록시멀에는 머슬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구액 보이시죠? 요만큼이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머슬입니다. 그럼 요거는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익스텐더 디스트럼 롱구스 머슬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록시멀에서 티비아리스 엔테리어까지 다 확인합니다. 여기에 시작 점까지 다시 한번 디지털로 내려올게요.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요만큼 보이시죠? 디지털로 쭉 내려면 자 텐던이 이제 생기려고 합니다. 자 생겼습니다. 이 텐던입니다. 텐던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두꺼워져요.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머슬은 주위에 있는 머슬은 조금씩 줄어들고 앵클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러니까 요거 일부만 지금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머슬이 남아있고 이 텐던입니다. 앵클이 닿아서는 예, 텐던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텐던이 어디에 붙냐 계속 옵니다. 계속 와서 짠 여기 붙네요. 예, 이게 네비큘라입니다. 네비큘라 거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방금 티비아리스 엔테리어가 네비큘라에 붙어서 인서션하고 오리진은 쭉 올라가서 프록시멀 티비아에서부터 오리진 하는 거 지금 보신 겁니다.
이게 전방 부액중 TBRS 엔테리어를 확인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BRS 엔테리어 바로 라테랄에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가 있죠.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쉽죠. 찾기가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쭉 찾으면 되니까, 그죠?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쭉 찾으면 돼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TBRS 엔테리어 좀 전에 본 거죠. 자,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보시면 앵클 레벨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함에도 불구하고 머슬이 좀 있어요. 텐던, 머슬. 그래서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머슬이 거의 앵클 약간 원이분까지도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테리가 쿵쿵쿵 뛰죠. 이게 도사리스 페디스 아테리. 프로시말로 가면 TBRS 엔테리 아테리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디페로니알 러브인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TBRS 엔테리어죠. 자, 프로시마 쭉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니까 바로 머슬이 두꺼워져 있죠. 텐던 보이고요. 텐던. 근데,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텐던이 거의 조금만 올라가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머슬로 돼 있어요. 머슬로. 자, 라탈을 좀 오면 머슬로. 이렇게 약간 생기네. 약간 여기. 텐던. 여기서는 이제 텐던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프로시멀로 갈게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는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쭉 디스탈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발가락까지 왔어요. 발가락까지 와서, 자, 쭉 올라갑니다. 연속선성을 쭉 보는 겁니다. 텐던. 자, 여기서부터 앵클 주변에서부터는 머슬도 같이 있어요. 텐던. 길어지네요, 텐던이. 그러다가 이 길어진 텐던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머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록시멀에서는 머슬이 약간 흐지부지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의 오리진부터, 프록시마 오리진부터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텐던만 이루는 부위와 풋돌숨으로 내려와서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끝까지 가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를 스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페널 컴파트먼트에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 옆에 있는 게 앵클에서 찾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셨죠? TBRS 엔테리어,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익스텐서 디스털 롱구스입니다. 앵클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좀만 더 내려오면, 디스털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원래는 네 개로 나눠집니다. 지금은 이제 확대 영상이 아니라, 깊이 보는 영상이어서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풋 할 때 발 처음 발 때 확대 영상으로 해서 저게 이제 나눠지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하태 보니까, 자, 이게 익스텐서 디스톤 롱구스입니다. 이게 프록시멀 딱 갈라다 보면 여기 보면 바로 머슬 있죠. 예. 익스텐서 디스톤 롱구스도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구스보다 오히려 좀 더 원이부까지 머슬 5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 탈루스 있죠. 이 탈루스가 뒤로 도시프레스 플란트 플렉션 할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틱틱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딱 그러면 딱딱 소리는 나는데 안 아픈, 어떨 때는 소리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발목 뒤로 제껴 볼까요? 딱 이럴 때, 네, 뭔가 발바닥 쪽으로 해볼까요? 발바닥 쪽으로, 발목 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게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딱딱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다시 뉴트럴, 그냥 힘 빼볼까요? 자, 발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익스텐스 디스톤 롱구스. 아까도 이쪽에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 TBRS 엔테리어, 다시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 익스텐스 디스톤 롱구스. 프록시멀로 쭉 가니까 머슬 보여요. 이거 익스텐스 디스톤 롱구스의 머슬 파이버입니다. 자, 다시 프록시멀 계속 올라가니까. 자, 이제 이게 머슬이에요. 이렇게. 아까대는 이거는 TBRS 엔테리어 머슬, 이거는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구스 머슬. 여기 좀 크죠? 이렇게 익스텐스 디스톨 롱구스 머슬입니다. 다시 잘 보기 위해서 디스탈 내려와서 볼게요. 다시. 자,
익스텐션 디스턴 롱거스 포스만 올라갑니다. 자, 머슬 파이버 보이고 텐던 파이버 보이죠? 더 올라가니까 텐던 파이버는 그대로 있고 머슬 파이버 좀 더 커집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익스텐션 디스턴 롱거스입니다. 그러면서 익스텐션 디스턴 롱거스가 뭐 텐던이 이제 가늘어지고 길어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예, 여기 없어진 겁니다. 이제 여기는 머슬만 있는 거죠. 이렇게 머슬만. 계속 하겠습니다. 이 머슬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쭉.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텐던. 텐던. 텐던, 머슬. 텐던. 텐던 뭐 텐던 예 이렇게 해서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랑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는 프록시말에서 막 혼합이 됩니다.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는 가다가 끝나고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는 프록시말까지 가는데요. 그 두 개를 구분하셨어야 돼. 앵클 레벨에서는 텐던이 다 구분이 되죠.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 프로시마를 가면 서서히 가면 자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머슬,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 머슬입니다. 여기는 구분이 가죠. 요만큼이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고 요만큼이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입니다.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도 구분이 돼요. 요만큼이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요만큼이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입니다. 자 가는데 그럼 그 경계선상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 EHL 요렇게 EDL 근데 여기 프로시마 쭉 가다 보면 경계가 여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요거 같기도 하고 그죠? 다시 디지털을 여러분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가 여기서 없어지면서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약간 살짝 이쪽에 있나? 이거는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시마 중간 원서드 디지털 원서드부터 프록시말로 가면 아까 내 처음에 마치 여기가 그 티비아리스 엔테리어고 그 옆에가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요만큼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는 미드 원서드에서 프록시마 원서드로 가면서 여기만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가다 보면 예, 이건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인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앵클부터 봅니다. 자. TBRS 엔테리어,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고스입니다. 프로시마로 갑니다.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고스 쭉 갑니다.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고스인데 여기서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는 사실 이렇게 딥하게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디 있는 거죠. 미드 원서드에서 중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TBRS 엔테리어는 이렇게 있고 아직 텐던이 있죠.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 텐던이 아직 있죠. 머슬이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해서 익스텐서 디스트롱 롱고스가 이만큼 있고 플렉스 할로시스 롱고스는 어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은 TBRS 엔테리어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프록시말로 쭉 가면 처음에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였던 부위가 여기였던 부위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디포시션에만 있고 여기 어디에만 있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인데요. 이게 또 이제 라타랄 컴파트먼트하고 헷갈립니다. 예. 보시면 사람이 이제 보통 분들 이렇게 딱 만지면 뿔룩 했다가 살짝 들어갔다 뿔룩 가거든요. 그 뿔룩 했다가 살짝 들어가는 부위가 거기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와 라타랄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세툼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TBRS 안테리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고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에.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깊은 부위에서 하트의 중간 정도부터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가 저 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 건데